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뭐,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1월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자동차 주들을 꽤 많이 추천했습니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위아, 뭐,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서현이와 뭐두배 올랐고, 오늘 또 대원광업도 이제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고, 덕양산업 이런 종목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종목군들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공개방송 아진산업도 지금 현재 2배 이상 또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고, 그렇게 이제 많은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자동차주나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반드시 가져가시라는 말씀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나는 별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이 고점에서 조금 불안한데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정리를 해서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전망까지도 오늘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덕분에 제가 뭐 지금 한국경제TV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 1등, 6월달 1등, 2분기 1등, 뭐, 상당히 뭐, 최초 3관왕까지 달성하면 상반기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적인 트렌드를 통해가지고, 뭐, 조지의 엘라바마, 뭐, 이 유행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또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시면서, 수익에 대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추구 방향, 우리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현대차 그룹의 추구 방향, 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하도 이제 자주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급화, 결국에는 이제 조금 제네시스 시리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능화,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전동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가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대차의 추구 방향에 크게 세 가지 틀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저 별표 일단 3개 해놓습니다. 왜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이제 공장 신설을 함으로써 EV 생산, 결국 이제 전기차 생산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보면 유럽 쪽에 대한 생산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나오고 있고, 또한 가지가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생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지역에서도 EV 생산,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데, 한국에서에 대한 생산, 유럽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생산보다 조금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적인 봤을 때 전기차 생산 비중을 34%까지, 약 3분의 1 정도까지 늘리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차 비중은 조금 높게 형성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높게 형성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미국에서 지금 75%까지 늘려내겠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의 계약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강조했던 조지아 엘라바마, 미국 IRA에 대해서 관련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선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지아 엘라바마 얘기하면서 농담담에서 85번 고속도로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은 단기간에 상승을 그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8년부터 함께 진출해가지고 준비하고 동고동락 했던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현재는 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85번 고속도로를 따라가면서 있는 기업들, 뭐 서현이아도 있고 하신, 뭐 지금 SL도 있고 아진이도 있고 많죠. 거기에 뭐 지금 다 언급 안 드리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더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들수 있는 부분이, 대표님,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유럽은 우리보다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현대차 그룹이 어디에 미래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전동화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동화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자동화라고 하는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동화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제 협동 로봇 얘기가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자, 무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AI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따른 자동화 설비라는 자동화 공장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듈러 아키텍처에 대한 개발 방식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기업을 빼먹었었는데, 뭐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뭐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 얘기하면서 댓글을 보니까, 대표님 왜 현대모비스는 얘기 안 합니까? 하신 분들 많으시고, 현대모비스 걱정돼 이건 아닌가요? 얘기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플랫폼 중심에 대한 개발과 모듈 아키텍처 개발, 이걸 뭘 뜻하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제네시스 시리즈를 잘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조금씩 달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플랫폼 안에서 크기만 늘려놓은 단계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보시면 벤츠 시리즈도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예전에는 조금씩 모양들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다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BMW 마찬가지입니다.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똑같은 비슷한 플랫폼적인 부분 자체로 비슷한 디자인에 대한 유형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에 따른, 뭐랄까,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랫폼에서 조금씩 디자인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델을 이제 각기 다른 특색 있는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원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현대모비스랑 왜 관계가 있느냐?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대한 내재화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가 변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제가 뭐 깜빡하고 빼먹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 글로비스가 중요하지 않다, 뭐 현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현대 위아가 협동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함께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상승세는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 4분기에도 상당한 실적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미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또한 가지 재밌는 것이 바로 이 미래 비전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자, 우선은 이제 미래 비전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SDV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에 대한 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 뜨거운 종목군들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뭐랄까, 이제 AI 칩 관련된, 우리가 최근에 국내 기업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칩스 앤 미디어, 그러니까 텔리칩스 같은 기업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HUD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이쪽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자체에서 현대차와 관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요거는 뭡니까? 로보틱스랩. 그게 지금 현재 서비스 로봇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런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부분이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거예요. 로봇에 대한 지능화를 시켜서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까지 또는 창고 정리용 로봇까지도 넘어가는 여기에 따른 자동화에 대한 필수적인 핵심 과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수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지금 과거 2019년도에 수소 관련된 기업들,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한 번씩 보였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이 넥쏘라는 수소차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현대차 그룹이 현재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1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1위권에 대한 기술력을 이대로 그냥 묻어버릴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수소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좀더 수소차에 대한 기술적인 집약을 확산시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 자체에서 우리가 종목별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뭐 뉴스에서는 기아차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현대차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현대차에 지금 20만 8천 원까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들인데,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 봅니다. 이것을 일봉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월봉상에서 길게 놓고 보시면, 현재 2008년도에 이루어졌던 이 상승에 대한 삼중천정을 찍고 난 다음에 빠졌던 자리를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더 여기에 따른 저항 구간을 현재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악성 매물이 대단히 많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뭔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2008년도부터 올라왔던 랠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지점으로 발판을 삼아서 지금 현재 시세를 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이제 신고가가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매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보시면서 이 기아라든지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수익 났는데 팔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동차주들이 팔고 나면 현재 이제 고가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가격대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아봐야지, 조금만 더 극대화시켜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좀더 인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시간 이제 그 제가 깜빡하고 빼먹었던 게 이제 현대모비스였는데,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현재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작았던 것뿐이지, 기업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하나는 또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주사에 대한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혜선 회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서의 주가에 대한 할인된 이유 중에 한 개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일부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은 의심할 따위는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간을 짧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길게 놓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오늘 이제 상한가 뜬 기업이 대원광업입니다. 자, 우리 추천주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자, 대원광업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슈가 안 되다가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스프링 관련된, 우리가 흔히 이제 자동차에 보시면 앞서도 보았지만 이제 고성능 차라든지 또는 이제 고사양 자동차들 조금 이제 고급화가 진행될수록 이 에어서 스페션이라고 하는 뭐랄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컹물컹한 이제 승차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또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또요 해당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재판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앞서서 우리가 현대차 그룹과 거래하고 있는 협력 밴드 업체들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지아나 엘라바마에 공장이 있는가? 자, 그게 아니라면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리고 SUV 시리즈 또는 고사양 자동차에 들어가는가? 제네시스에 들어가는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가지는 전기차, 바로 전장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더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현대차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가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기업은 뭐 소개해드렸던 기업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보이는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이제 칩스 엔비디어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칩스 엔비디어와 또 관련된 기업이 텔레칩스가 있고, 이 텔레칩스가 과거에 현대차와 또 관련이 있던 기업이 HUD 디스플레이를 또 납품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신고가에 대한 출하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더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뭐 우리가 뭐 저를 보면서 차상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별명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그걸 기억을 하시고 또 자동차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자동차주들이 저평가 기조가 높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PR 밴드가 2배, 3배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이를 계기로 좀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또 함께 수익을 강하게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주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내용이 좀더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벤트가 또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후반기 베스트 12 종목을 선정을 해서 하루 두 종목씩 한국경제TV 주식창입니다. 와우넷이 아니라 주식창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7월 17일부터 17일까지 49,000원으로 총 200분만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래량에 대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가입은 없습니다. 딱 200분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후반기 핵심적인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